일본 도쿄 기타이케부쿠로역 인근의 한 아파트에서 홀로 거주하는 남성 하루카와. 하루는 회식 후 만취해서 귀가했습니다. 술기운에 멍한 기분으로 욕실에서 양치를 하던 중. 누구야? 세면대 거울을 통해 하루카와 뒤에 누군가 서 있는 게 비친 겁니다. 아유, 지겨워. 아니, 아까 혼자 산다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다시 거울을 보니 조금 전에 봤던 사람의 형체는 보이지 않았는데요. 아, 어떻게 무서워. 아, 내가 술 너무 많이 마셨나? 헛게 보이네. 하루카와는 애써 술김에 자신이 잘못 봤을 거라 생각했고요. 억지로 잠을 청했습니다. 잠이 와? 아, 요거 예전에 잠을 청했다고? 네, 술을 내일 했으니까. 출근해야 되거나 그러나. 아, 바로 나와야지, 무서우면은. 그런데 그를 더욱 놀라게 한 건 문 쪽에 서 있는 정체모를 형체. 그리고 그 형체가 한 걸음, 한 걸음 하루카와에게 다가오기 시작한 겁니다. 에이씨! 에이씨! 하지 마! 아, 뒤보고 있는데 왜 그래? 아, 난 이번엔 조금 그냥 좀 괜찮았어. 공포에 질린 하루카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제발 자신이 잘못 본 것이길 바랐는데요. 하지만 아이씨. 그 형체가 하루카와 침대에 앉기라도 한 건지 침대 스프링이 주저앉는 소리가 들렸고요. 하루카와는 당장 이불을 집어던지고 집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진작에 나왔어야지. 그런 거 아닐까? 예전에 영화 숨바꼭질에 나온 것처럼. 아, 너무 무서워. 이렇게 숨어서는 사람들 있잖아. 아, 그래, 기생충 그 밑에 그런 거 아니었을까? 집에서 도망쳐 엘리베이터 호출 버튼을 급하게 누른 하루카와는 순간 엘리베이터 유리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몸이 얼어붙은 듯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돌아보지 말자, 돌아보지 말자. 이건 꿈일 거야, 이건 꿈일 거야. 지금 여긴 나밖에 없어, 나밖에 없어, 나밖에 없어. 겨우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 아파트 밖으로 뛰쳐나왔는데요. 그런데 이번엔 어둠 속에서 처음 보는 여자가 마치 이리 오라는 듯 하루카와 쪽을 향해 손짓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루카와의 뒤쪽에서 엘리베이터 유리를 통해 봤던 눈이 빨간 소녀가 그 여자에게 달려갔고요. 그렇게 그 둘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소녀랑 여자라고 했잖아요. 네. 모녀지 모녀. 그런 관계가 아닐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루카와는 이 기묘한 일을 겪은 후 문득 한 가지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뭐야? 바로 얼마 전 아파트 인근 건널목에서 모녀가 전철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던 겁니다. 아이고. 2020년 9월 미국 펜실베니아주 남동부 게티스버그에서 포착된 동영상이 수많은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었는데요. 어? 뭐야? 왜? 어? 아, 뭐 지나갔죠? 어. 봐봐, 뒤에서 뭐가 와서 바퀴 쪽에 잠깐. 저기. 순식간에 바퀴 쪽에 있다가 가잖아. 어머. 뭐야? 2020년 9월 어느 밤, 게티스버그를 지나던 그레그 웨링과 그의 삼촌. 저게 뭐야? 미스터리의 형체가 나타나자마자 웨링이 휴대폰으로 영상 촬영을 해서 이 기묘한 모습을 포착했던 건데요. 근데 헛것을 본 것 같은 느낌은 아니거든요. 저희도 남았잖아요. 예, 또렷이 지금 저희가 보고 있으니까. 자, 그런데 말입니다. 해당 동영상이 공개되자 게티스버그 유령이 실체를 드러냈다. 혹시 그때 죽은 사람들 아닐까? 이렇게 누리꾼들의 반응이 심상치 않았는데요. 뭔 일이 있긴 있었군요, 여기에. 남북전쟁 그런 건가? 사실 웨링과 삼촌의 유령을 본 게티스버그는요, 19세기 미국 남북전쟁 당시 최대의 격전지로 3일 동안 약 5만 명의 병사가 사망한 곳으로 알려졌는데요. 수많은 이들이 희생된 곳인 만큼 미국 내에서도 가장 음산한 장소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티스버그의 미스터리한 목격담은 이게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소문에 따르면요, 어느 날 시청 직원 2명이 엘리베이터 1층 버튼을 눌렀는데 엘리베이터가 1층에 멈추지 않고 바로 통과해 지하까지 내려갔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서 아, 왜 이렇게 놀래? 자기가 제일 놀랐는데. 아이씨. 자, 그리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서 두 사람의 눈앞에 펼쳐진 건 전쟁 당시 병원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이 깜짝 놀란 두 사람은 정신없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러 겨우 그곳을 벗어날 수 있었다고 전해졌습니다. 정말 이곳은 포화 속 전쟁의 상흔이 남아있던 걸까요? 지금도 여전히 게티스버그 유령의 목격담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풍문으로 떠도는 도시 괴담이 아닌 실화,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2014년 어느 오후, 한 중년 부부의 아파트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보일러 배수관이랑 화장실 쪽 배수관 점검 때문에 왔습니다. 부부는 아무 의심 없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이건 정기적으로 이제 점검하러 오시는 분들 꽤 있잖아요. 네네. 당연히 뭐 믿고 문 열어드리고 점검 맡기는 그냥 누구나 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얼마 뒤 부부가 사망하는 기묘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알고 보니 집에 들어온 보일러 배관공이 갑자기 돌변! 집주인 부부를 잔혹하게 살해했던 겁니다. 이거는 뭐죠? 뭐지? 살인자의 정체는 사실 보일러 배관공으로 위장한 살해당한 부부의 딸인 A씨의 전 남자친구 B씨였습니다. 얼마 전 B씨가 A씨에게 폭력을 휘두르자 A씨의 부모가 B씨의 부모에게 항의한 일이 있었는데요. 이에 B씨가 앙심을 품고 전 여자친구인 A씨 부모에게 복수한 겁니다. 본인이 잘못해놓고 그 부모를 살해를 한 거예요. 근데 보통 이게 무서운 게 보통 이거 점검하러 왔다 그러면 그냥 열어드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살인마로 돌변하다니까 너무 끔찍하네요, 진짜. 심지어 범행 후 B씨는 A씨 어머니인 척 A씨에게 연락해 집으로 유인했습니다. 어떡해! 아무것도 모르고 귀가한 A씨는 피투성이가 된 부모님을 마주하고 잔혹한 살인마 B씨에게 감금당했는데요. 밤새 생명의 위협을 느낀 A씨는 다음날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탈출. 이후 경찰이 B씨의 자취방에서 만취한 B씨를 체포하며 악몽보다 끔찍했던 사건은 끝이 났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기묘한 이야기는요. 동화 속 세상이 현실이 되는 곳, 미국 플로리다에 위치한 유명 놀이공원에 얽힌 괴담입니다. 꿈과 환상의 나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출발하시기 전에 안전벨트 한 번 더 확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애처럼 유치하게 이게 그렇게 타고 싶었어? 어릴 때 많이 타던 거라서 자기랑 꼭 같이 타고 싶었어. 이거 못 말려. 자, 출발! 부부는 곧 자신들에게 닥칠 일은 상상도 못한 채 즐거운 마음으로 놀이기구에 탑승했는데요. 내리시면 됩니다. 이제 놀이기구는 다 끝났습니다. 출발하시기 전에 안전벨트 한 번 더 확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아까 탈 때 있었는데. 이상하다. 출발할 때 분명히 놀이기구에 탑승했던 부부가 감쪽같이 사라진 상황. 당황한 거 아니야? 당황한 직원은 급하게 사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여기 봐봐요. 분명히 탈 때 있었는데 내릴 때 사라졌어요. 없어. 뭐지? 그죠? 사고라도 난 거 아니에요? 잠시만요. 포토존에 뭔가 찍히지 않았을까요? 놀란 직원들은 탑승 구간 중간에 설치된 포토존에서 찍힌 사진들을 확인해 보는데요. 뭐야? 이게 다 뭐야? 포토존에서는 단 한 장의 사진만 찍히는데 이 부부가 찍힌 사진만 수백 장. 왜? 더욱 소름 끼치는 건 사진 속 부부의 모습이었습니다. 뭐야? 왜 이 사람들밖에 없는 거지? 다른 승객들은 없어요. 뭐야? 왜 갑자기? 뭐야? 갑자기 남편이 사라졌어요. 여기 남자밖에 없어요. 이게 다 어떻게 된 거야? 게다가
이거 봐요. 오. 지금도 사진이 계속 찍히고 있어요. 오. 과연 그날 그곳에서 부부에겐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자, 이번 특종은 우리가 출퇴근길에 늘 타는 지하철. 그중에서도 하루 이용객 15,000명이 넘는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일어난 기묘한 사건으로요. 한 누리꾼이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에 친구가 지하철에서 직접 겪은 일이라며 공개해 화제가 된 얘기입니다. 공익 근무 중이던 A씨는 한 지하철역에 대한 기묘한 소문을 듣고 호기심이 발동했는데요. 이 지하철역에 버려진 승강장이 있대요. 우리 한번 가볼래요? 아, 그런데 좀 가지 마 줘. 와. A씨는 호기롭게 함께 근무하던 B씨와 아무도 다닐 수 없는 제한구역 요령 승강장 입구로 향했습니다. 자, 지하 4층까지 내려가는 계단을 따라 조심조심 내려간 두 사람. 승강장으로 통하는 노란색 문을 열자 어두컴컴하고 텅 빈 공간에 왠지 모를 으스스함까지 느껴졌는데. 아, 저길 왜 가냐. 안 가고 싶게 생겼다 정말. 심지어 승강장으로 가는 이 벽에는 의미를 알 수 없는 글자와 기분 나쁜 소문까지 세워놨습니다. 둘이 함께 승강장으로 들여서르는 순간. 어, 잠깐만, 나 전화 와서 전화만 받고 들어갈게. 먼저 들어가. 그렇게 A씨는 홀로 문을 열고 유령 승강장으로 들어섰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천장에 나타난 의문의 푸른색 불빛. 휴대폰 불빛. 어허. 문틈으로. 아니면 뭐 저기 외부에 있는 불이 뭔가 틈이 있어서 보인 거 아니야? 네, 파란색 불이 있을 수 있지. A씨도 문틈 사이에 비친 휴대폰 불빛일 거라 여겼는데요. 하지만 뒤돌아보니. 어? 문이 원래 닫혀 있었네. 뭐야? 아까 그 시청 불빛이 뭐야? 뭐야? 놀란 A씨는 다시 천장을 바라봤는데요. 여전히 존재하는 푸른 불빛. 자,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것은 분명 사람의 형태. 오. 자, 비명을 지르며 그 유령 승강장을 뛰쳐나온 A씨. 하지만 그 B씨와 함께 다시 그 승강장에 들어갔을 땐 천장 그 어떤 푸른 불빛도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은근히 저기 지하철이 좀 어떻게 보면 무서운 장소예요. 사람 많을 때 모르는데. 그러니까. 한산할 때 가면 진짜 무서워. 아. 뭐가 나올 것 같고. 맞아. 너무 어둡고 그렇잖아요. 자, 실제로 지하철 깊숙이 유령 승강장들이 존재합니다. 1990년대 초 또 다른 지하철 노선을 위해 만들어진 공간들이 지하철 건설 계획이 취소되며 방치돼 유령 승강장이 된 건데요. 버려진 승강장에 나타난다는 의문의 푸른 불빛. 그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어느 야심한 시각,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치키노와 마호. 심야 시간대인 만큼 손님이 적어 두 사람은 여유롭게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호, 혹시 도어벨 소리 들었어? 아니, 우리가 얘기하느라 못 들었나 보지? CCTV 모니터 속 잡지 코너에 머리카락이 긴 한 여성이 책장을 응시하고 서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여성이 정말 이상하게 아무런 미동도 없이 뚫어져라 책장만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저 여자 혹시 저 책 훔치려는 거 아니야? 의심을 품은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그 여성이 있는 곳으로 다가갔는데요. 그런데 분명 모니터로 봤을 때 잡지 코너 앞에 있었던 여성이 순식간에 남쪽같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러면 그 알바생들이 여기를 올 동안에 다른 코너로 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진짜 훔치려다가 들켜가지고 나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순식간에 공포감에 휩싸인 두 사람은 조용히 계산대로 돌아와 모니터를 확인했는데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마오! 절대 뒤돌아보지 마! 왜? 그 이유는 말이죠. CCTV 모니터 속에 화면을 쳐다보던 치키노와 마오가 반사돼 보였는데요. 그런데 화면 속에는 두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이들 사이에 아까 그 여성의 얼굴이 반사돼 비쳤던 겁니다. 야, 이건 어떻게? 어떻게? 그 꼼짝도 못하잖아. 완전 꼼짝만 하지. 자, 몇 분 뒤 모니터 속 정체불명의 여성의 모습이 사라지자 그제 안심한 두 사람은 뒤를 돌아보고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는데요. 그리고
다시 CCTV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는데 보지 마라. 바로 그때 잡지 코너를 비추던 화면에는 아까 그 의문의 여성이 카메라를 보며 입이 찢어질 듯 웃고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전에 살던 사람이 자살하거나 혹은 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서 비교적 저렴한 임대료로 나온 방이나 집을 사고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기묘한 이야기는 실화고요. 이 사고 부동산에서만 사는 한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찾아다니는 건가 일부러? 왜? 왜? 어? 이 남성의 정체 바로 일본의 개그맨 마츠바라 타니시입니다. 타니시 씨, 우리 프로그램에 출연만 하면 이제 무명은 끝이에요. 바로 사고 부동산에 직접 거주하는 한 관찰 프로그램에 출연 제안이었습니다. 아, 방송 기회였구나. 야. 이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방송 출연을 결심한 타니 씨. 그리고 타니 씨가 기묘한 경험을 하게 된 건요. 과거 일본 열도를 떠들썩하게 만든 연쇄살인 사건의 현장이었던 한 맨션으로 이사한 지 단 일주일 만이었습니다. 나 오늘 집 앞에서 교통사고가 났잖아. 네? 나랑 하나에도 오늘 뺑소니를 당했어요. 일단 처음부터 우연치고 너무 소름 돋는 현상이네요. 아, 그 집에 진짜로 안 좋은 기운이 있었나 봐요. 아, 기운이 있을 것 같아. 이뿐만 아니라요. 타니 씨는 심령 현상을 포착하기 위해 집안 곳곳에 카메라를 설치해뒀는데요. 그런데 영상 속에서 의문의 발광체가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아, 하영거! 뭐야? 어우, 저런데 어떻게 살아? 사람 어떻게 저러고 진짜 돈을 아무리 줘도 저거는. 아니 그 궁금한 게 지금 이분 그 타니시 씨 네. 괜찮게 계시는 거죠? 설마. 다행히도 그렇습니다. 아우 다행이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건요. 프로그램이 모두 끝난 뒤에도 타니 씨는 정말 귀신이 실존하는지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요. 아들이 어머니를 잔혹하게 살해한지 이별 후 자살한 여성의 집 등. 오직 사고 부동산만을 찾아다녔고요. 지금도 여전히 그는 사고 부동산에 살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사고 부동산에 사는 남자 타니 씨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색다른 경험을 원하는 분들에게 사고 부동산을 추천합니다. 하지만 타살당한 집은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범인이 현장에 다시 돌아올 수도 있거든요.